6월달. 어, 네. 이분들은 진짜 운맞이 하세요. 운맞이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준을 받느냐, 아니면 산신운을 받느냐, 용신운을 받느냐, 천운을 받느냐. 다 틀립니다. 달과 일이 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운맞이를 잘 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 속인입니다. 네. 오늘 2024년 하반기에 우리 57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양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 57세라는 나이까지 이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저희 집에 신도님들이 정미생 양띠가 8분이 계세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만나신 분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 한 쉬운 3살, 4살 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정말 뭐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랬어요. 너 죽으려고 왔니?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럼 내 말을 들을래? 했더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기운들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세월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운 하나서부터 지금의 시운 7까지 들어오셨을 때 작년, 재작년까지 시운 4살까지는 무척이나 힘들면서도 지금 시운 일곱, 다섯, 여섯, 일곱 되시면서 아마 불을 창조하시고 막혔던 본물들이 터져서 아마 바빠지시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운 일곱 대성주 운 들어오셨어요. 1, 3, 5, 7, 9를 저는 운이 들어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운 일곱만 대성주가 아니라 시운 하나, 시운 셋, 시운 다섯, 시운 일곱, 시운 아홉, 9세 무슨 운 들으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24년 공부해온 운세로 봤을 때 9수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9수도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짝수 성주는 운은 없어요. 홀수 운은 있어도요. 그래서 시운 일곱 대성주 운 들으셨고요. 여기서 시운 일곱에 5월달, 1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그 다음에 6월달. 어, 네. 이분들은 진짜 운맞이 하세요. 운맞이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주운을 받느냐, 아니면 산신운을 받느냐, 용신운을 받느냐, 천운을 받느냐. 다 틀립니다. 달과 일이 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운맞이를 잘 하시면 진짜 물 만난 고기가 떼거지로 밀려오듯이 우리 여름 뒤면 멸치떼가 그냥 오고 고등어떼가 오고 꽁치떼가 와서 바다에 막 걷어올리잖아요. 네네. 그러한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 얘기해요. 아, 진짜 큰 대운이 오는 거네요. 네, 대운이 들으시는 거죠. 시운 일곱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해 운세상, 절기상, 행운현상 모든 기운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10년의 대게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낚고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가두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운이 들어왔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이 들어왔는데 저는 쫄딱 망했어요.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 유튜브를 보실 것 같으면 처음 끝까지 보셔야 돼. 그냥 빨리빨리 넘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잘 참조하시면 아마 대박 나실 겁니다. 운은 비운과 비운이 있고 행복운이 있어요. 아주 대운이 있고. 근데 이렇게 세게 두르는 운이 다른 것이 막고 있고 다른 기운이 갖다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운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벼가 막 자라서 벼가 펴서 꽃이 피고 막 했는데 거기다 제초제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그거예요. 왜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 운세가 꺾였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그거를 잘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보는 기운은 아까 얘기했죠. 달 읽어 있잖아요. 이분들 올해 돈이 없어도요 정말로 대운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운맞이도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칠성운, 천운, 뭐 산신운, 용신운, 운이 여러 가지 조상운 많거든요. 운나지 꿋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판단 내리셔서 올해 정말로 돈이 없다 가지 마시고 뭐 1억 빚이나 뭐 1억에서 2억 빚이나 빚지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한번 안 믿지 말고 믿고 실행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1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해운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좋네요. 어쨌든 양띠분들 하반기에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걸 잘 잡아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선발신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의 세월을 보신다면 고진감래격이고 너무나도 힘드셨을 겁니다.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진취적으로 행동하시면 우리 양띠분들 대박나실 겁니다. 10년의 대운을 잘 받으셔서 평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여러분들 10년 대운 잘 받으셔서 말년에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주팔자 갖고 찾아오시면 더욱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